7일차 8번째 독해 200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하나, 낯설다고 하나, 그런 질문이니까, 문제니까, 그죠?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관계망이라고 하죠.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것은 초래한다. 그죠? 이끈다. 그죠? 혁신적이면서 덜 분명한 그런 전략을 이끌 수가 있다. 무작위로 면역시키는 것. 그죠? 무작위로 인구를 면역시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죠? 뭘 하기 위해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염을, 그죠? 감염을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작위로 인구를 많은 것을 면역화시키는 것, 그죠? 면역화시키는 것은 전형적으로 요구한다. 80에서 100%의, 그죠? 인구가 많다. 면역되어지는 거죠. 우리 백신 할 때, 그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그죠? 80% 이상 되어져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다. 그죠? 신문에서 본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전략은 허락한다.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속성, 그 관계망, 네트워크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죠? 이 전략이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전략은 안 나왔죠. 그죠? 심지어 멀지라도 우리가 볼수 없을지라도, 그죠? 전체의 구조를 지인은, 그죠? 가지고 있다. 보다 많은 링크를, 연관성을, 그리고 보다 중심에 있다. 그죠? 네트워크, 관계망의 중심에 있다. 뭐보다도 무작위로 선택되어진 사람들, 그죠? 그들을 지명했던, 그죠? 그들이 지명했던 무작위로 선택되어진 사람, 그죠? 그들을 지명한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보다는 뭐가 이 지인이, 그죠? 이 지인이 보다 어디에 있다? 보다 많은 연관성을 가지며 보다 중심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홍역을 막기, 홍역의 유행이, 그죠? 홍역 유행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었네요. 95%의 인구가 면역되어져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은 뭐다? 타겟을 두는 곳이다. 허브 중심에,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 그 중심에 있는 그 관계망,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두는 것이다. 혹은 그죠? 어떤 사람들 보다 많은 접촉하신 사람들을, 그죠?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 말이네, 그죠? 그러나, 그죠? 그것은 종종, 그죠? 가주어 진주어겠죠, 그죠? 그것은 종종 가능하지가 않다, 그죠? 뭐가 가능하지가 않다? 진주어, 이거죠? 구별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그죠? 타, 연대를, 관계망의 연대, 네트워크의 연대를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앞서서, 그죠? 인구에 있어서, 인구에서, 그죠? 인구에 있어서 앞서 미리, 그죠? 그 네트워크의 타이를, 그 연대성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종, 그죠? 언제? 노력할 때, 이해하려고, 무엇이 가장 좋은, 면역화시키는 방법인가를, 창의적인 대안이 이다, 그죠? 면역화시키는 것이다. 아는 사람들, 지인들, 그죠? 무작위로 선택된 개인들의 지인을 말하는 것이다. 면역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뭐다? 지인 이야기가 나왔고, 요 지인 이야기가 뭡니까? 그죠? 이 전략은 나왔죠. 그죠? 이 전략은.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망한다, 이용하게 한다. 그 네트워크의 속성은, 심지어 멀지라도, 우리가 모를지라도, 전체 구조는 지인들에게, 지인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아, 지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C 다음에, 그죠? C 다음에 와야, A가 와야 되는 것이 맞겠다, 그죠? 이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죠? 이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A가 C보다 먼저 가면 안 되겠네, 그죠? A가 C보다 먼저 C 다음에 A가 오는 것, C 다음에 A가 오는 것, C 다음에 A가 오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죠? 두 번째, B를 다시 보면은, 자, 뭡니까? 그렇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 95%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그죠? 인구가 면역화되어져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죠. 이야기에 뭐 한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뭐 해야 된다? 이야기를 이렇게 뭐 하겠다?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 B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은 뭐다? 타겟을 두는 것이다. 목표를 두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중심, 즉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근데 뭐다? 거기 뭐다? 이 아는 사람들 중에 많아 뭐 뒤에 있다, 그죠? 사람들이 보다 관련이 많고 중심에 보다 많이 있다, 네트워크, 그죠?
네트워크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든가. 그럼 결국은 어찌 된다? BCA가 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라, 그죠? 이렇게 풀려야 되는, 정말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것, 그죠? 네트워크를, 관계망을 이해하는 것은, 그죠? 얘가 주어가 동사죠, 그죠?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그러나, 그죠? 뭡니까? 분명하지 않는, 그죠? 전략. 그걸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혁신적이지만, 그죠? 혁신적이고, 또, 분명하지 않는 전략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면역화시키는 것, 인구를,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퍼지는 것을, 무엇을 퍼지는 것? 감염병을, 그죠? 감염병을, 감염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구를 무작위로 감염시키는 것은, 전형적으로 요구한다. 무엇을? 대디아를 요구한다. 이 대신 뭐다? 접속사고. 주장 요구 동사니까 동사 원형 슈드다기 뭘 쓰거나 동사 원형을 쓰거나 동사 원형 써야 된다, 그죠? 80에서 100%의 인구들은 한다 면역화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죠? 요구합니다. 예방하기 위해, 그죠? 홍역이라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예시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95%의 인구는 한다 면역화 되어져야 한다. 백신 같은 것을 맞아야 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면역화 된다는 게. 보다 효율적인 대안은 이다. 뭐다? 타겟을 세우는 것인데, 허브, 중심, 그 관계망의 허브에다가, 중심에다가, 그죠?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 중심에,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죠? 완다 목표를 두는 것이다. 혹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다 많은 접촉한 사람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타겟을 두는 것이다. 그죠? 그러나, 그죠? 앞에 것과 반대로, 그러나, 가, 주어져, 여기가 뭐다? 진주어. 인노고 부정을 오면 거의 99% 가주어 진주어로 간다고 했죠. 그것은 뭐다? 그죠? 그것은 종종 뭐다? 불가능하다. 뭐가? 디스턴스, 구별하는 것이, 디선, 그죠? 관계망과 연대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미리, 인구에 있어서는, 뭐 할 때, 뭐뭐 할 때죠. 그죠? 뭐뭐 할 때, 노력할 때,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죠? 뭐 하려고 노력할 때, figure out이 이해하다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그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면역화시키는 것을, 면역화시키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죠? 뭐가? 노력할 때, 그죠? 그 미리 네트워크 연대를 구별하는 것은, 그죠? 거의 불가능하다. 창의적인 대안은, 그죠? 창의적인 대안은 이다. 뭐다? 면역화시키는 것이다. 지인들, 무엇에? 무작위로 선택되어진 PP죠, 그죠? 개인들의, 뭐다? 지인들을, 그죠? 지인들을 뭐 한다? 면역화시키는 것이다.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이제 퍼트려 간다, 이거죠. 이 전략은 허락한다.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 속성, 뭘 속성? 네트워크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준다. 심지어, 멀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그죠? 우리가 볼 수 없다, 알 수 없을지라도, 전체의 구조를. 지인들은 가지고 있다. 보다 많은 연대를. 그죠? 기억이죠? 니언. 보다 중심에 있다, 그죠? 뭐에? 네트워크에. 뭐보다는 무작위로 선택되어진 사람보다도 그들을 지명했던, 그죠? 그 사람보다 더 중심에 있으니까요. 지인 전략을 사용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역시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좀 어렵지만, 그죠? 몇 번 보다 보면, 아, 이거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특히 한글 그 해석도 한번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